행복하게 노래하고 한번 더 시작.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. 자, 저 전주 나갑니다. 큐. 전주 나왔어. 보리만 버리고 있으면 어떡해. 내가 말어. 그렇지. 내가 말지. 내가 얼마나
들어올리는 거야.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, 기쁨인지는 안전빵 구역이야. 기쁨인지 시작. 기쁨인지. 그래서 이제 콩나물 대가리가 뭔가 위로 올라간 듯 편할 때는 우리 주현미 씨를 생각하면서 꺾어셔 올려주면 돼. 아셨죠? 얼마나 시작.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. 자 이제 G가 또 G 그러면 노래가 균형이 안 맞아. 기쁨인지. 꼬랑지 빼줘야지. 시작. 기쁨인지. 오 세상에. 이 부분이 뭐냐면요, 중간에 무지무지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전혀 별개의 음계를 두 마디 써준 거예요. 이건 앞뒤 한낱 이런 부분이 없어요. 음악에서 이런 게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. 무지하게 강조해주는 부분이에요. 크게 작게 여기는 크게 주셔야 돼요. 아셨죠? 자 가겠습니다. 우리 함께 미스리. 자 그래요.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. 오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에 되고 싶어. 잔잔하게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으리.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. 사랑하는 나의 사랑 너는 그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
이렇게 안 부른다고 했지. 그대니까 멘토지. 그대니까. 뭐 이것도 좋아요. 가만히 있는 거야. 그러면 이제 보이신 분들 지금 노래 안 하냐? 아, 끝나구나. 그대니까. 네, 누굴 봐줘야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딱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 노래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? 리듬이. 그래서 오늘은 리듬을 배우려고. 혹시 했던 중 노래 중에 또 하시고 싶은 노래 있어요? 준비 찬성 중에? 뭐 내 나이가 어때서, 보약 같은 친구, 세상 참 맛있다, 영원한 친구 중에서 보약 같은 혹시? 많이 불러보고 싶은 노래죠? 아.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. 네모난
이만.